나쁜 일 자체는 애초에 성부를 부수었다. 당연하죠. 그리고 어거지로 맞추는 일은 절대 덕을 볼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무슨 구슬을 한다고 해도 무당, 신, 손님, 삼박이 맞아야 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12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셨을 때 지금 현 시점의 무당들이 어떤지. 첫 번째, 사기굿이라고 하잖아요. 왜?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야. 네. 아주 극소수의 네.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너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어. 붙하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잘 될 것 같으면 네. 누구나 다 도둑질해서 굿해 사실은. 우리 무당 선생님들이, 만신 선생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해결 방안을 해주셨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고 네. 뜻이 있어서 이제 일을 추천을 해주시거나 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신에서는 악한 일로 그 어떤 일을 진행을 하진 않아. 나쁜 일 자체는 애초에 성부를 볼 수 없다. 당연하죠. 그리고 어거지로 맞추는 일은 절대 덕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손님이 나한테 구슬 했을 때, 우리 신명에 이제 의뢰를 했을 때 이 손님 운대 자체가 하늘에서 문이 열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무슨 구슬 한다고 해도 무당, 신, 손님 삼박이 맞아야 덕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해. 그리고 무당 분들은 내가 손님한테 돈을 겁내 받는 그 순간 네. 이 손님의 근심 걱정도 내가 사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산천에 기도 다니면서 손님네들 빌어줄 시간을 좀 주세요. 우리도 기도를 올리고 빌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신한테 간절하게 매달려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신도 간절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네. 감나무에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도와주지 않아. 손님께서 예를 들어 점자를 보고 구슬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부를 바로 못 보면 이제 사기굿이라는 말들이 엄청 많이 돌더라고요. 볼 때까지 빌어드려야 되지. 구슬 안에도 덕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하지만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네. 인간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일, 기도로도 좀 부족한 일이 있어. 그때는 이제 좋은 만신 선생님들을 만나셔가지고 의논공론을 해서 해결 방안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데. 우리는 그래요. 무거운 초를 박스를 들고 산을 오르잖아요. 네. 손님들 근심을 안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일이고요. 어떻게.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올리고 내려오면은 가방이 가볍게, 네. 손이 가볍게, 마음이 가볍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정성이거든요. 네. 손님들 근심 걱정을 너무 등한시하시면 안 되신다. 언젠간 그 업이 나한테 다 돌아오실 거다. 쉽게 말하면 돈 드릴게, 우리 시어머니 죽여주세요. 이런 손님 진짜 있었어요. 실제야. 있었어. 거짓말 안 치고 대신 싸기는 쌀 집어 던졌어. 당장 꺼지라고. 당장 꺼지라고. 부모한테 엄청난 크게 효도를 하라는 건 아니야. 기본이 틀렸잖아. 2년이 그렇게 말하고도 네 자식한테 대우받을 수 있을 것 같냐고. 개 같은 년하고 당장 쫓아냈어. 그